따자하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리 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성조는 뭐가 있죠? 1성, 2성, 3성, 4성, 그리고 경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섯 개를 배워볼 건데요. 자, 성조란 뭐냐? 쉽게 말해서 한자 속의 고유의 높낮이입니다. 네, 이게 성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영어랑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에서 가다가 뭐예요? go 보잖아요. go 뭐 go go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튼 가자 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중국어로 go 가다가 취입니다. 취 사성. 그런데 이게 취 이게 돼버리면 구역이 돼버리고요. 취 이게 돼버리면 이런 수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쥐 하면 얻다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제 말은 즉슨 중국어는 성조가 달라지게 성조가 틀리게 발음을 해버리면 이 뜻이 의미가 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어는 성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 성조 다 알아 이거 안 봐도 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 한번 더 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성은 제가 일단 악보를 그렸어요. 악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자, 악보 같은 건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1번이 도, 그리고 2번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1성은 바로 맨 위에 음인 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높은 음에서 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같아야 합니다. 자, 보실게요. 아 이렇게 끝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아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제가 항상 했던 연습인데 예전에 고개로 연습을 하세요. 자, 보세요. 아 지금 제 모습이 좀 웃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할게요. 아 이런 식으로 고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으로 가볼게요. 이성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성은 미에서 솔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미 아아 자, 고개를 해서 아아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시면 하다 보시면 나오십니다. 그 발음이. 자, 삼성은 내음에서 도로 내려갔다가 중간음인 한 미 정도까지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보시면 고개랑 같이 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자, 뭐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하게 하려면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응 있잖아요. 그렇구나 할 때 안 비슷한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은 사성. 네, 사성은 도레미파솔 솔이 있잖아요. 솔에서 도로 내려 찍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내려 찍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마 놔 이러잖아요. 막 놔 이러잖아요. 그러면 놔.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세요. 아, 이건 좀 약간 사성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연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경성인데요. 경성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으며 다른 성조의 뒤에 따라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는 마마. 자, 마 똑같이 마마 이게 아니에요. 마마 이런 식으로 엄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예예 놔주세요. 뒤를 좀 놔주세요. 예예 이런 식으로 놔주세요. 이건 할아버지. 그리고 삼성으로 보시면 할머니 나이나이. 자, 나이나이 이런 식으로 귀를 좀 놔주세요. 그게 바로 경성이에요. 자, 그리고 사성으로 하려면 빠바. 자, 둘 다 사성이면 빠바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빠바 빠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빠바 둘 다 BABA인데 빠가 되고 뒤는 바가 되잖아요. 빠바 빠바 왜 이렇게 되냐면 다음 강의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再见，拜拜。